안녕하세요. 이풀 실내정원 문화예술교육사 임라이입니다. 안산시 반월동 내의 유일한 박물관이자 공인된 문화시설인 이풀 실내정원은 그동안 반월동뿐 아니라 안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와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실내식물 전문식물원인 이풀 실내정원은 다양한 실내식물의 보존 및 연구활동,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원예 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키트 구성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무판, 목공풀, 나무조각, 폼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 구성품 외에 연필, 지우개, 네임펜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 문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예전의 문패는 집 대문에 가장의 이름 또는 주소를 걸어 놓았다면 요즘은 가족의 가훈이나 이름을 새겨 거실, 현관, 방문 등에 걸어 놓을 수 있답니다. 문패를 어디에 걸지 결정했으면 나무판에 연필로 글씨와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다가 틀리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도 됩니다. 선생님은 뮤지엄이라고 적어서 문패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 네임펜으로 글씨와 그림을 칠해 주세요. 목공풀을 이용해 나무 조각을 붙여 문패를 더 개성 있게 꾸며주세요. 나무 조각에도 네임펜으로 글씨 또는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다양한 크기의 폼포미를 원하는 위치에 붙여 장식해 주세요. 짠! 예쁜 나만의 나무 문패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나무 문패는 거실, 현관,
방문 등 잘 보이는 곳에 걸어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플 실내 정원에서 준비한 나무 문패 만들기 수업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요. 모두들 안녕!